우리 여기에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벌써 수익 보고 나왔어야 되는 시점인데 너희들이 미친 듯이 사니까 내가 그냥 정말 높아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지금 잡은 거야. 2,500원에. 가냐? 가냐? 2,575 가냐? 가라. 가자. 가고 끝내자. 2,575 가고 끝내자. 끝내자. 빨리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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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더. 와! 조금만 더. 야, 다 먹었지? 야, 2,500원 밑에 딱 걸어갔던 사람들. 한번 죽이고 나서 체결 다 시키고 올려놨지? 끝! 물론 여기서 잡으신 분들은, 안전빵으로 수익 냈겠지만, 여기에 2,500원 걸어갔던 사람들이 2분 만에 체결되고 끝난 거야. 와. 모비스로 돈 벌었다. 1번 한번 눌러봐라. 좋아. 좋아! 됐어. 오늘 막걸리값하고 파자값은 형이 챙겨줬다. 다음 주 목요일날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5월달이니까 한 500만 원만 또 좋은 데다가 어린이들을 위한 재단 같은 데다가 기부를 좀 한번 하자. 야, 형 지금 기부한 것만 해도 1억 5천 넘겼지. 액수를 자꾸 말해서 그러긴 하는데 단발성으로 그냥 이벤트성으로 하는 기부가 아니라 형은 계속 꾸준히 한다는 걸좀 알리고 싶어서 그런 거야. 단발성으로 그냥 시선 끌려고 하는 기부가 아니라 생각날 때마다 그래도 한 번씩 쭉 하는. 괜찮아. 돈이야 형이 벌면 되지 뭐. 매매 좀 하면 되지 뭐. 자, 장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들어가긴 하는데 얘들아 이거 종목 쓰기가 두렵다. 너희들 또 시장가로 미친 듯이 제낄 것 같은데. 모비스, 야 이거 매수가 얼마 적어야 돼? 아 참. 뭐 말만 하면 종목을 갖다 시장가로 제껴버리니 매수가도 못 적겠고. 뭐 VI 들어갔어. VI 풀리고 가격 나오는 걸로요. 매수가 적을게. VI 풀리고 나오는 걸로 매수가 적을게. VI 풀리고 2,500원 잡자. 2,500원 잡을게. 9시 8분으로 하고 2,500원이면 목표가 2,575. 손절가 2,300원 잡자. 됐지? 이 정도면. 모비스가 말도 못하게 원래 형이 봤던 모비스 가격은 이 가격이 아니잖아. 지금 우리 9시 8분이면 언제야? 지금 여기 들어갔어. 9시 5분. 언제 들어가? 우리 여기에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벌써 수익 보고 나왔어야 되는 시점인데 너희들이 미친 듯이 사니까 내가 그냥 정말 높아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지금 잡은 거야. 2,500원에. 가냐? 가냐? 2,575 가냐? 가라. 가자. 가고 끝내자. 2,575 가고 끝내자. 끝내자. 빨리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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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더. 와! 조금만 더. 올라라. 아싸, 오샤. 야, 다 먹었지? 야, 2,500원 밑에 딱 걸어갔던 사람들. 한번 죽이고 나서 체결 다 시키고 올려놨지? 끝! 야, 2분 만에 모든 게 결정이 됐다. 그지? 야, 기가 막히게 오늘. 야, 딱 VI 때 2,500원에 걸어놨던 사람들. 여기서 2,470원까지 밀리면서 순간적으로 다 체결 받았고. 그리고 그 다음 바로 9시 10분에 체결되고. 9시 11분에 목표가 달성해주고. 불과 2분 만에. 물론 여기서 잡으신 분들은, 안전빵으로 수익 냈겠지만, 여기에 2,500원 걸어놨던 사람들이 2분 만에 체결되고 끝난 거야. 와. 모비스로 돈 벌었다. 1번 한번 눌러봐라. 좋아. 좋아! 됐어! 오늘 막걸리값하고 파자값은 형이 챙겨줬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잘 가네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내가 뭐라 그랬지? 그냥 원전 이 정부가 끝날 때까지는 그냥 차분하게 들고 가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종목이잖아. 두산 에너빌리티 그냥 가만히 냅둬. 그러다 그들이 원하는 수익 나오면 팔아. 여기서 판 사람들도 많을걸? 다시 한번 또 자리 잡고. 얘는 모습이 이거라니까. 올리고 내리고 자리 잡고, 올리고 내리고 자리 잡고, 올리고 내리고 자리 잡고, 올리고 내리고 자리 잡고. 이 모습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정책 관련주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언제쯤부터 내가 이 얘기를 한 거야? 두산 에너빌리티는 차분하게 들고 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VIP 가입은 회사로 전화 주세요. VIP 가입은 1833-6014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물어보지 마시고. 가격은 1년에 1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100만 원이 아니라 1년에 100만 원. 자, 모비스 같이 한번 봐보자, 얘들아, 오늘. 모비스 종목 한번 봐보자. 모비스를 오늘 들어갔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항상 종목을 체크할 때, 요즘 같은 단타에서 종목을 볼 때는 제일 중요시 봐야 되는 게, 물론 거래량과 차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지수의 움직임을 우리가 안볼 수가 없단 말이야. 지수의 움직임을.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지수 한번 차트 한번 봐보자. 코스닥 한번 봐보자. 자, 지금 코스닥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언제야? 저번 주 목요일부터지. 목, 금, 월, 화. 지금 4일간 주어 장창 빼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너희들이 봐야 될건 뭐야? 오늘 그래, 오늘은 지수가 빠질지 안 빠질지 모르니까 오늘 건 제외하자.
오늘 건 제외하고더라도 목, 금, 월 3일 동안은 지수가 미친듯이 빠졌단 말이야. 몇 프로가 빠진 거야? 거의 한 5%가 빠졌어. 5%가 지수가 5% 빠지면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0% 빠졌다고 생각을 하면 돼. 자, 5%가 빠졌어. 자, 그러면 우리가 종목을 볼 때 1순위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지수가 최근에 5% 넘게 빠졌는데 연달아서 3일 동안 음봉을 그렸는데 3일간의 차트 자체가 살아있는 종목을 찾아야 돼. 단타를 볼 때 제 아무리 갭상승과 거래량이 나왔다 하더라도 3일 동안 종목 자체의 차트가 버텨주는 모습이 나왔는지 나오지 않았는지를 체크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모비스를 봤는데 3일 동안 차트를 봤어 내가. 이날 뭐야, 이날은 오히려 올랐어. 야, 이날이 언제야? 저번주 목요일이야. 저번주 목요일날 지수가 제일 많이 빠진 날이거든. 올랐어. 어, 근데 다음날 지수 빠지면서 이것도 같이 빠진 건가? 그래, 이날은 그렇다 치자. 근데 어제도 또 올렸어. 근데 오늘 아침에 갭 상승을 또 만들어내. 이 말은 즉슨 뭐야, 지수의 움직임하고도 상관없이 난 나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종목이야. 무조건 갭 상승과 거래량이, 물론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 전에 봐야 될 거는 지수의 움직임과 차트의 흐름 자체가 종목의 흐름을 봐야 된다고. 어, 그랬더니 봤더니 오늘 아침에 또 갭을 띄워. 아, 얘는 지수하고는 상관없이 가는 거구나. 자, 그러면서 아침에 갭을 띄우고 거래량이 들어와. 위로 열려있는 구간이 이만큼이나 열려있어. 들어가야지 무조건. 그래서 오늘 모비스를 따라 들어간 거예요. 자, 내가 만약에 개인 방송을 안 했어, 내가 유튜브 방송을 안 한 사람이라고 치면, 내가 개인 매매를 아침에 돌렸어요. 그러면 나는 이거 어디서 잡았겠어요? 나는 못 잡아도 여기서 잡았겠지. 2360원 구간을 잡았을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들어갔으면 여기까지 최소한 5% 이상은 단타치고 나오는 거라고. 아침에 그 뒤로 빠지든 말든 나하고 상관없는 거고, 난 먹고 나왔으니까. 개인 종목 찾을 때 개인 종목 단타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종목을 컨택을 해서 들어가라고요. 하락장일 때는, 시장이 빠질 때는 어떻게 매매해야? 중장기 종목을 살 때도 지금 고점 구간이잖아. 종목이 물론 이게 지수의 모습과는 반대로 올라가는 모습인다 할지라도 내가 이 종목에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250, 250, 500이 맞아. 기본적으로 500, 250, 250, 1차에 500, 2차에 250, 3차에 250은 상승장대에 들어가는 거고, 기본적으로 지수가 지금 고점 구간에서 내가 밑으로 많이 남아있다고 하니 기본적으로 250, 250, 500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는 게 맞다고요. 제발 분할 매수 좀 하자고. 너희들 분할 매수 안 하면 못해 진짜. 분할 매수 안 지키면, 중장기 종목들은 분할 매수 안 지키면 너희들 돈 못 번다니까 진짜. 아, 너희들 하나기술 지금 보면서 뭔 생각 드냐? 나는 지금 이 하나기술 차트 보면 너무나 이상적인 차트라고 생각을 해. 와, 기가 막히게 죽여버리네 진짜. 누구나 다 올라갈 것 같은 그림에 다 따라붙으니까 이것들 따라붙네. 시원하게 죽여버려야 되네. 야, 이 죽여버리는 구간이 지금, 야, 여기서 한번 나오고 지금 여기서도 한번 나오고 벌써 두 번째 나오는 거야. 걸러내는 구간이. 하나기술도 한번 잘 봐더라. 가격대가 또 너 괜찮은 가격대로 진입을 한 것 같다. 5월, 잠깐만, 5월 5일 어린이날, 잠깐 다음 달 달력보자. 5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형이 또 기부 한번 한다 그랬지. 우리 방송은 5월 4일이 마지막이겠네, 그지? 다음 주 목요일이네. 다음 주 목요일날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5월달이니까 한 500만원만 해가지고 또 좋은 데다가 어린이들을 위한 재단 같은 데다가 기부를 좀 한번 하자. 야, 형 지금 기부한 것만 해도 1억 5천 넘겼지? 1억 5천 넘겼어. 형 2년 동안 기부한 게 1억 5천이 넘어. 액수를 자꾸 말해서 그러긴 하는데, 단발성으로 그냥 이벤트성으로 하는 기부가 아니라 형은 계속 꾸준히 한다는 걸 좀 알리고 싶어서 그런 거야. 단발성으로 그냥 시선 끌려고 하는 기부가 아니라 생각날 때마다 그래도 한 번씩 쭉 하는. 괜찮아, 돈이야 형이 벌면 되지 뭐. 매매 좀 하면 되지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내일 만나요.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들도 안녕. 유튜브 어린이들 안녕. 모두들 안녕. 비 오니까 운전들 조심하시고요.